믿음으로 사십니까? 오늘 오신 게 믿음으로 오신 거죠. 네. 우리 목사님들과 오늘도 이 메르스 사태 어떻게 해야 될지 논의를 했습니다. 정말 한 주 한 주가 우리에게 믿음을 테스트하는 것 같습니다. 내일 뉴스까지 보고 다음 주도 속회를 쉴지 아니면 이제는 속회를 모일지 결정을 해야 할 상황입니다. 여전히 우리에게는 큰 기도 제목인데요. 오늘 금요일에 오신 거 보면 쉴 필요가 없을 것 같기도 합니다. 네. 근데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또 조심해야 되고 해서 여러분들 끝까지 방심하지 말고 소홀히 하지 말고 또 막 열이 나고 그런 증상이 있는데 믿음으로 그냥 또 포옹하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네. 서로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만약에 우리 예배드리다가 어떤 감염이라고 하는 어떤 일이 하나 생기면 그러면 주일 예배드리기도 어려워지는 상황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믿음으로 나갑니다.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럴 일이 없을 거라고 하는 기대가 있습니다만 그러나 지금 상황은 정말 믿음으로 나가는 상황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항상 아슬아슬합니다. 두려움을 줍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일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실패가 항상 전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훈련, 믿음의 실험 이런 뜻은 다 실패가 전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두려운 거죠. 저는 이 교회에 선한목자교회를 다니면서 여러 번 믿음의 실험을 해야 됐고 또 그때마다 하나님은 저에게 굉장히 놀라운 믿음을 일으키셨어요. 2008년입니다. 2008년에 한국이 갑자기 재정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진 때가 됐습니다. 지금도 우리 한국이 굉장히 어려운 때지만 그때는 저희 교회로서는 대단한 위기였던 것이 이자를 갚기가 쉽지 않았던 때입니다. 여전히 이자 갚는 일이 쉽지 않았던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이 교회 재정을 지출하는데 굉장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매월 예산은 책정이 되어 있었지만 예산대로 지출을 못할 상황이니까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어도 교회 재정부에서 또 심사를 하고 또 심사를 해서 정말 지출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어떤 때는 사역자들의 우리 목회자들과 사역자들의 급여도 지불이 되기가 어려워서 이제 두 주에 나눠서 세 주에 나눠서 그렇게 지불을 해야 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 이 교회 건축원금이 이자도 갚기 어려운 상황까지 몰리는 그런 상황이 되었고 참 어떻게 해야 될지 난감했는데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이 건축헌금을 자원하는 사람들의 헌금으로만 받으라. 그 전까지는 온 교우들에게 정말 무릎만 안 꿇었지 정말 사정 통사정을 했습니다. 불쌍한 표정을 이렇게 지으면서 정말 좀 도와주세요. 네. 한 분이 1년에 100만 원씩만이라도 좀 헌금해 주세요. 그래서 전 교인 곱하기 얼마 하면 그 중에서 이자 갚고 원금도 갚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랬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면 이자도 갚기가 어려울 정도로 헌금이 안 되는 겁니다. 교인들은 늘어나는데 그게 참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네. 교인은 늘어나는데 헌금은 더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왜 헌금을 구걸하듯이 하느냐? 왜 헌금을 구걸하듯이 하느냐? 그때 제가 내가 얼마나 잘못하고 있는가를 알았습니다. 믿음으로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마음이 부끄러웠는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마음에 결심을 올려드렸습니다. 이제부터는 전 교인들에게 헌금을 해달라는 이런 헌금을 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그런 헌금의 방법이 잘못됐다는 뜻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는 게 진짜 하나님을 믿는 것일까를 생각해 보니까 교우들에게 헌금하기 부담스러우신 분, 솔직히 힘드신 분, 안 하셔도 됩니다. 멋있잖아요. 진짜 안 하면 어떡할까 싶은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일단은 멋있잖아요. 안 하셔도, 저는 헌금을 해달라고만, 계속 헌금을 해달라고만 했었는데 안 하셔도 된다고 이런 말을 한다는 일이 참, 저 스스로도 야, 이렇게 해도 되나 싶은 생각이 들지만 헌금하기 싫으신 분, 힘드신 분, 속았다고 느끼는 분, 그런 분도 있었어요. 예배당 다 지어져서 좋아서 왔는데 부채가 너무 많다, 속았다, 이런 분도 있었어요. 속았다고 생각하는 분, 안 하셔도 됩니다. 기쁘신 분, 헌금하고 싶으신 분, 정말 이 교회에 문제가 내 문제 같고 내가 얼마나 더 헌금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만 우리 한번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리고 헌금합시다. 이렇게 마음에 작정을 했는데 문제는 장로님들이 그것을 동의해 주실지가 문제였어요. 우리 교회는 담임 목사가 결정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제 기획위원회 장로님들과 이 문제가 합의가 돼야 결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때 참 장로님들께 감사를 드리는 것이 동의를 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저보다도 더 믿음이 좋으셨어요. 그때 재정을 맡으신 장로님께서 교인들이 헌금한 것은 이자로도 가지 않게 합시다. 교인들이 건축 헌금이라고 해서 헌금한 것, 그날 작정해서 헌금한 것은 전부 원금 상환만 하십시다. 그럼 뭐 이자는 어떻게 합니까? 이자는 우리 교회 재정에서 책임지겠습니다. 작정하지 않고 이렇게 헌금이 되어지신 거라든지 해서 하여튼 어떻든지 하나님이 이자는 그 교인들의 건축헌금이라고 써서 낸 거에는 교회 이자로도 하지 않고 다 원금 상환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건축헌금 할 때 발표할 수 있게 됐어요.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 작정한 것은 다 우리 교회 건축헌금 원금 상환에만 사용됩니다. 교우들의 마음이 엄청, 그날은 엄청 뜨거웠어요. 2009년 2월 첫째 주일 저녁에 엄청 정말 뜨거웠어요. 부흥회도 그런 부흥회가 없었어요. 믿음으로 사는 거거든요. 믿음으로 나간 거거든요. 재정적으로 정말 기울어지는 위기 상황에서 정말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나갔던 것이거든요. 그때 작정된 헌금이 80억이었습니다. 참석한 교인들은 한 1,000명 정도 됐습니다. 그때 이후로 더 이상 이자 걱정을 하지 않게 됐어요. 교회가, 우리 교회가 더 이상 이자 갚는 일에 연연하는 것은 없어졌어요. 그 전까지 우리가 뭐 그런 담대함을 가지고 재정을 썼다면 놀라울 것도 없었죠. 그 전까지는 하여튼 매주가 힘들었어요. 그리고 각 부서에서는 재정을 달라고 그러고 재정부에서는 어떻든지 그것을 적게 지출해야 되는 문제 때문에 늘 힘들었어요. 그 옆에서 쳐다보는 제 머리가 다 휘어졌어요. 그 다음부터는 안 회복이 되는 것 같아요. 한번 휘어지면 회복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때 그런 담대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었고 그 일은 우리 교회를 엄청나게 바꿨습니다. 그 믿음이 특별했던 것은 그 이후에 그런 믿음이 잘 찾아보기가 어렵다는 거죠.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일은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는 중요한 조건입니다.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해도 왜 나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없을까? 그러면 점검을 해보셔야 돼요. 구하면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 주께서 이루실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를 했으면 믿음으로 반응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부채 저는 없다고 믿기로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갚아달라고 구했으니까. 부채가 없다고 믿어야 이 교회에서 어떤 재정을 지출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면 우리가 합시다 이렇게 가요. 부채가 있다고 자꾸 믿으면 지출을 할 때 항상 걸려요. 이걸 어떻게든지 아껴서 이 빚을 갚아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드니까. 믿음은 우리의 모든 행동을 결정합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이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간증도 하셨지만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때는 본인이 놀라워요. 내가 전에는 안 믿었는데 지금은 믿어져요. 믿어진다는 뜻은 두려움이 없다는 겁니다. 두려움이 없어요. 하나님 뜻대로 하는데 두려움이 없어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대로 나는 갈 수 있다고. 저는 지금도 우리의 믿음이 더 크면 하나님은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한계선에 우리가 여전히 지금 걸려 있습니다. 믿음이 결국은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하고 있어요. 그러나 믿음은 한꺼번에 이렇게 생기는 것이 아니니까, 당장 큰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니까 전체적인 우리 교우들의 믿음을 항상 살펴가면서 교회 일을 하는 거죠.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용사가 되면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은 지금도 합니다. 선한목자교회를 보면서 놀라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난주도 어떤 분이 저 담임 목사실에 와서 이야기를 이렇게 쭉 나누면서 물으시더라고요. 교회의 부채는 다 갚으셨군요. 순간 좀 갈등이 생기더라고요. 갚았습니다. 그러면 믿음은 맞긴 하겠는데 사실은 또 아니니까. 그래서 다 갚은 줄로 우리는 믿고 가지만 부채가 좀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러세요. 얼마나 있으세요? 그래서 부채가 얼마 있다 그러니까 거의 기절하는 수준이에요. 아니 그렇게 부채가 많으시냐. 그래서 그분이 기절하는 것처럼 반응하는 거 보니까 많구나 아직도 이런 생각이 저도 들었어요. 네. 이 현실하고 믿음하고는 이런 차이가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도 우리는 굉장한 믿음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깜빡 잊어버릴 정도로 우리가 그런 부채가 있나 하는 게 잊어버릴 정도로 우리가 그렇게 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감당하기도 하고 살아가기도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런 믿음이 생기기까지에는 반드시 실패가 경험이 됩니다. 실패가 있어야 믿음이 자랍니다. 또 실패가 있을 걸 각오하고 믿음으로 살아보아야 믿음이 자랍니다. 다윗이 사울 왕 때문에 모든 걸 잃어버립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었고 골리앗과 싸울 때도 그는 비록 소년이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믿고 그는 골리앗도 이겼습니다. 그렇게 그는 철저하게 믿음으로 살았지만 결과는 엄청난 어려움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 때 어려움이 옵니다. 믿음으로 살기 시작하면 모든 일이 다 잘 되기만 하는 거 아닙니다. 다윗은 가족들도 만나지 못해요. 왜? 다 죽으니까. 하여튼 다윗이 가는 데마다 다른 데 다 죽습니다. 친구들 만나지 못해요. 다윗과 만났다 그러면 사울 왕이 군사를 보내서 다 죽이니까. 다윗은 성소에 가서 제사도 못 드려요. 왜? 그러고 나니까 제사장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다윗이 성소에 가서 거기서 성전에 있는 떡을 먹고 그리고 골리앗의 칼을 가지고 왔는데 그것 때문에 그 제사장들이 다 죽었어요.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다윗이 어디로 갑니까? 다윗이 골리앗 땅 가드로, 골리앗의 고향입니다. 그 골리앗 땅 가드로 가요. 거기서 뭐 이건 말도 안 되는 상황이죠. 적지에 들어간 거죠. 워낙 다급하니까. 근데 빠져나오기는 해야 되겠는데 방법이 없으니까 미친 척 합니다. 침을 질질 흘리면서 눈이 막 뒤집어지고 이런 미친 척 해요. 미쳤구나. 그래서 쫓겨났어요. 그래서 사는 거죠. 그러니 갈 데가 광야밖에 없습니다. 짐승들이나 사는 광야에. 그 광야에 가서 사해 바다가 보이는 그 광야에 성지순례 가신 분들은 대략 그 지형이 기억이 나겠습니다만 안 가신 분들은 나중에 경험하실 거 생각하시고 하여튼 사해 바다가 보이는 그 광야에 가서 굴 속에 들어갑니다. 그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심정이. 그리고 굴 속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아마 틀림없이 울었을 거예요. 하나님, 여기까지 왔습니다. 갈 데가 없습니다. 제가 가기만 하면 사람들이 다 죽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이제 그런 심정으로 다윗이 갔던 그 굴이 유명한 아둘람 굴입니다. 이 아둘람 굴이 나중에 다윗 왕국의 모체가 됩니다. 참 기가 막힌 하나님의 섭리죠. 그 다윗이 아둘람 굴에 가 있다는 소문이 이제 사람들 사이에 전해지면서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근데 뭐 정상적으로 좀 괜찮게 사는 사람들은 올 이유가 없죠. 정말 억울한 일 당한 사람, 빚을 많이 진 사람, 원통한 일이 생긴 사람, 갈 데가 없는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이 한 400명 정도 몰려들었어요. 다윗은 자기가 그런 기가 막힌 어려운 일을 겪었기 때문에 그 오는 사람들을 다 받아줬습니다.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굴 속에 혼자 있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찾아오니. 그래서 그 실패자들, 이 사회에서 다 무너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한 400명 모인 것이 다윗 왕국의 시작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이 실패하고 정말 다 무너진 인생이라고 생각되는 분들, 이런 분들이 절대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잘못 살아서 그런 어려움을 겪는 일도 있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하는데 그런 일을 겪는 이들도 있습니다. 다윗을 보세요. 다윗도 실패자였어요.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일은 더 안 돼요.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니까 오히려 더 고생을 해요. 자, 이런 일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볼 때 겪습니다. 믿음으로 하면 모든 일이 그냥 다 잘 되기만 한다면 다 살 수 있겠지만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보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배워야 될 굉장히 중요한 교훈 하나를 배워야 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실패해서 일어나는 법입니다. 믿음으로 살려면 실패해서 일어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그러지 못하면 믿음으로 살지 못합니다. 쫓겨나는 인생이 되는 것. 믿음으로 살았더니 아주 망한 것 같은. 오늘 우리 반성전 자노님 전도 간증 중에도 예수 믿고 우리 집안 쫄딱 망했다. 이런 일이 그분만 아니고 실제로 우리 중에도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럴 때 그때 그걸 어떻게 극복하느냐. 지금 스위스라는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스위스가 원래 어떻게 해서 그 나라가 형성이 됐냐면 프랑스에 살던 아주 믿음이 신실한 성도들이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때 당시는 캐톨릭과 개신교 사이에 아주 갈등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말할 수 없는 핍박을 당해서 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도망가고 도망간 곳이 산입니다. 정말 살기가 어려운 곳으로 도망을 간 거죠. 그 나라가 지금 스위스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다가 어려움을 겪을 때 그때 여러분들이 정말 잘해야 합니다. 그때 배워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지금 배워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믿음으로 사는 과정을 끝까지 가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때 이 아둘람 굴처럼 다윗의 아둘람 굴처럼 실패자가 마지막으로 몰려 들어간 그런 곳에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 명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다가 어려운 일이 생기면 꼭 나쁜 일만은 아니라는 것. 그래서 믿음으로 범사에 감사하고 나가라는 것. 범사에 감사하고 나가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는데 어려움이 왔습니다. 감사하고 나가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살았던 것을 감사하는 거죠. 어려운 일이 왔는데도 여전히 감사할 수 있다는 게 놀라운 기적입니다. 여러분에게 이것이 있어야 비로소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29절까지 보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세상적으로 당시 세상적으로 이렇게 뛰어난 사람, 잘난 사람 이런 사람이 거의 없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예수 믿는 성도들은 전부 다 그때 당시 사회 기준으로 보면 어느 정도 중간 이하의 사람들이었다. 그런 사람들이니까 예수를 믿었어요. 살기 괜찮고 지위가 높은 사람들은 굳이 예수 믿을 마음이 없었어요. 왜? 예수 믿으면 핍박을 당하니까. 고린도 교인들에게 너희들이 뭐 능한 자, 지혜로운 자,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27절부터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택하여 쓰실 때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너무 다르게 하나님은 약한 자, 미련한 자, 없는 거, 천한 거, 멸시받는 것을 일부러 택하여 쓰신다는 것. 요 항목 중에 해당되는 게 있으십니까? 나는 하나도 없네. 나는 잘났고 똑똑하고 뭐 가지고 있고 높고 이러신 분들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쓰시지 않으시니까. 근데 요 항목에 해당되는 게 있어요. 멸시받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정말 감사하십시오. 우리가 실패했을 경우에 세상 기준으로 보면 낙심이 오지만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 이건 놀라운 기회예요. 여러분이 이 사실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믿음으로 나갈 수 있게 됩니다. 리더십의 세계적인 권위자인 존 맥스웰 목사님이 한 번은 어느 세미나에 목회자 세미나에 가서 말씀을 전하게 됐는데 강사님이 세 명이에요. 네, 존 맥스웰 목사님 맨 마지막 날 강의를 하게 됐는데 다른 강사님으로부터도 은혜를 받고 싶어서 세미나의 첫째 날부터 참석을 하셨다고 합니다. 첫째 날 강사 너무너무 말씀을 잘 전하셨어요. 두 번째 날 강사도 너무너무 말씀이 좋았어요. 그런데 회중들의 반응이 별로예요. 앉아서 이렇게 말씀을 듣는데 회중들이 별로 마음이 뜨겁게 이렇게 일어나는 것 같지가 않았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날 목사님이 설교를 해야 되는데 고민이 됐습니다. 저렇게 훌륭한 사례들과 또 말씀을 전하는데도 은혜를 못 받는데 내가 무슨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존 맥스웰 목사님에게 너는 강의할 때 너가 실패한 것만 이야기해라.
너가 성공한 거, 좋은 케이스, 잘된 것만 이야기하지 말고. 앞에 두 강사님은 그렇게 말씀을 전했거든요. 근데 존 맥스웰 목사님이 너무 그 말이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힘든 이야기, 실패한 이야기만 듣고 은혜 받을 사람이 누가 있겠네. 아니 이 귀한 시간에 모여서 성공하고 잘된 케이스만 듣고 가기에도 아쉬운데 실패한 이야기를 해서 뭐가 도움이 되겠나. 마음에 동의가 안 되고 또 솔직히 그렇게 하고 싶지도 않았어. 그 많은 목사님들 앞에서 그래도 나도 뭔가 할 수 있었다, 나도 이만큼 했다, 그런 설교하고 싶지 내가 잘못한 거, 실패한 것만 이야기하는 게 도무지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마음을 계속 주시니까 천상 강의하는 날 아침에 다시 원고를 작성했어요. 준비했던 건 다 내려놓고 생각해 봤어요. 자기가 지금까지 실패했던 거,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지금까지 오는 동안에 하여튼 실패했던 이야기만 쭉 이렇게 모아서 정리를 해보니까 한 가득 돼요. 그리고 이제 강의 시간에 존 맥스웰 목사님이 저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실패한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실패 저런 실패했던 이야기를 하는데 분위기가 확 달라지는 너무 재밌어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실패하고 뭐 실수하고 그런 이야기 듣는 것에 대해서 뭐 눈이 반짝거리면서 너무 반응이 좋은 겁니다. 깔깔대고 웃고 분위기가 이틀 분위기와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가 됐어요. 아마 목사님들이 느끼기에는 저렇게 유명한 강사도 저런 어처구니 없는 실수와 실패를 했었구나 하는 것 때문에 위로가 됐던 것 같아요. 아, 저런 실수도 하실 수 있는 분이 저렇게 또 유명한 강사가 되는구나. 그리고 강의가 끝나고 난 다음에 참석한 목사님들이 전부 뒤로 나가가지고 그 테이프, 강의 테이프 신청하려고 뭐 몇 개씩, 일곱 개씩, 열 개씩 사가는 사람도 있고 그러면서 계속 그 강의 끝나고 난 다음에 연락이, 메일로 연락이 오는데 목사님의 강의를 듣고 제게 새로운 소망이 생겼습니다. 나도 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떤 분은 지금 제가 차를 타고 가면서도 목사님의 테이프를 듣고 있는데 일곱 번째 지금 듣고 있습니다. 그랬던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꼭 우리가 성공한 것만 쓰시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실패한 것을 더 많이 쓰세요. 지난번 우리 금식성회 때 첫 번째 강의를 하셨던 주견자 사모님, 그 사모님이 조용조용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중간에 한번 확 전환점이 있었어요. 참석한 분들이 말씀에 이렇게 확 빨려드는 그 어떤 순간이냐 하면 애 얻고 도망간 이야기 하실 때. 네. 남편 목사님이 하도 보기 싫어서 아직 내가 도망가야 되겠다 그래서 애 얻고 도망갔던 이야기를 하시고 그리고 통금에 걸려가지고 다시 돌아온 이야기 하셨던 그 이야기를 하실 때 교인들이 확 반응이 확 달라지는 걸 느꼈어요. 사실은 너무 부끄러운 이야기죠. 뭐. 아유, 어떻게 목사님 사모님이 저렇게까지 하셨을까. 여러분 도망가 본 몇 분이나 되세요? 네. 난 도망은 안 갔어. 이러신 분들도 많을 텐데. 그런데 그 실패한 이야기가 주는 참 놀라운 매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혹시 이 시간에 여러분의 실패가 있으신 분들은 잘 기록해 놔요. 지금도 실패한 중에 있는 분들은 써먹을 때가 있다니까 나중에 그 실패한 이야기. 여러분이 믿음의 실패를 했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했는데 안 됐고 여러분의 삶이 왜 이렇게 내가 망가졌을까 그 이야기를 소중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하신 일이 놀랍게 드러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윗에게서 배워야 될 중요한 교훈은요, 실패를 믿음의 훈련의 과정으로 여기라는 겁니다. 실패는 굉장히 중요한 믿음의 훈련 과정입니다. 성공했을 때보다 실패했을 때 더 많이 배웁니다.
어느 전도사님이 잘 넘어짐이라는 글을 썼는데 담임 목사님하고 이렇게 어디를 가다가 담임 목사님이 최근에 손주를 보신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제 돌 되기 전에 아이인데 이제 막 서는 것을 배운다는 걸. 근데 그 손주가 일어서는 것을 이렇게 옆에서 지켜보다 보니까 아, 이렇게 선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구나. 늘 서서 다니다가 보니까 우린 잊어버렸어요. 여러분은 아세요? 일어서기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다 잊어버렸을 거예요. 그런데 이 돌되기 전에 손주를 보니까 어떻게든지 붙잡고 일어서려고 몸부림을 치는 과정을 보면서 야, 서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구나. 저런 과정을 거쳐서 서는 거구나. 그러면서 최근에 이렇게 섰다는 거예요, 손주가. 이렇게 자기가 스스로.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또 하나 이야기하시기를 그런 과정을 가만히 지켜보니까 이 아이가 서는 것만 훈련하는 게 아니고 넘어지는 훈련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한 번에 서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서다가 넘어지고 또 한두 걸음 걷다가 또 넘어지고 그러니까 얘가 이제 자꾸 넘어지다 보니까 어떤 때는 잘못 넘어지면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잘 넘어지는 법을 스스로 배우는 것 같더래요. 유심히 관찰해 보니까. 서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훈련이 잘 넘어지는 법인 걸 알았다는 그런 이야기를 쭉 하시는 것을 듣고 이 전도사님이 굉장히 많은 것을 자기가 깨달았다. 자기가 목사로서 이렇게 서가는 과정에서 이게 내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구나. 그런데 서는 것도 중요한 훈련이지만 넘어지는 것도 잘해야 되는 거구나.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살 때 믿음으로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믿음으로 살다가 실패하는 경우도 굉장히 잘해야 합니다. 잘 넘어지는 거는 어떻게 하는 게 잘 넘어지는 거죠? 뭐 안 아프게 넘어지는 게 잘 넘어지는 거긴 하겠지만 중요한 핵심은요,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잘못 넘어지면 아유, 그냥 나는 기어 다닐래. 이렇게 하게 돼. 그럼 완전히 낙심이 오는 거죠. 그럼 완전히 잘못 넘어진 겁니다. 여러분 중에, 아유, 믿음으로 산다는 거 너무 힘들어. 아, 나는 엄두를 낼 수가 없어. 해봤는데, 더 힘들어. 그건 지금, 참 답답한 일이야. 잘 넘어지는 것은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어린애들은요, 이게 걷는 연습을 할 때 어떤 아이도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나는 것을 포기하는 아이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일어나서 지금 다니고 있는 거라니까. 어린애들은 뭐 10번 넘어져도 11번 일어납니다. 100번 넘어져도 101번 일어나요. 그들은 다시 일어나는 본능이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믿음으로 사는 우리들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나는 도무지 안 되나 봐. 나는 믿음으로 살 수가 없어. 나는 믿음이 너무 작아. 그러신 여러분들을 보시는 주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나는 안 돼. 나는 도무지 큰 믿음이 도무지 안 돼. 나는 믿어지지가 않아. 나는 염려와 두려움이 너무 많아. 나는 11조 생활 나는 못할 것 같아. 나는 새벽기도 나는 도무지 그건 안 되나 봐. 나는 전도 나는 도무지 할 수 없는 일이야. 하여튼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명령하신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나가려고 순종하려고 할 때 믿음이 뒷받침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럴 때 그것을 보는 주님은 어떠실까요? 주님은 여러분들이 힘들어하고 안 된다고 할 때 주님은 기뻐하세요. 기뻐하십니다. 정말 그럴까? 그거는 어린 애들이 걷다가 쓰러지고 걷다가 쓰러지는 것을 보는
부모님의 눈하고 똑같아요. 어린애들이 뭘 붙잡고 일어나려고 그러고 또 일어서서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디디고 할 때 세상 없이 어색하고 아슬아슬하고 그리고 또 꼬꾸라져서 넘어지고 그런 과정을 보는 부모의 심정은요, 얘는 정상이 아닌가 봐. 넌 차라리 그냥 주저앉아 있어라. 이런 부모가 없습니다. 그 일어나려고 몸부림치고 걸으려고 애를 쓰는 모습을 보는 부모는요, 한결같이 웃어요. 우리를 보시는 주님도 똑같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막 몸부림을 치고 그런데도 잘 사라지지도 않고 그런 우리 모습을 보시는 주님은 난 너 같은 애는 처음 봤다. 그러신 주님이 아닙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막 애를 쓰는 게 그렇게 주님은 기쁘세요. 그걸 정확히 아셔야 돼요. 왜? 결국은 믿음으로 살게 될 거니까. 우리 주님은 아세요. 우리가 우리 아이들이 일어서고 걷고 뛸 것을 확실히 믿으니까 비틀거리고 그리고 정말 엉성하게 걷는 것을 보고도 웃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거쳐서야 결국은 서고 걷고 뛰니까 우리는 결과를 확실히 아니까 걱정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 안에 이 아이에 대해서 믿음이 없다면 걱정스러우죠. 얘가 제대로 걸을 수 있을까? 얘 못 걷잖아. 부모님들이 의논하죠. 얘 그냥 주저앉힙시다. 이런 부모 없어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보고 기뻐하시는 이유는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면 믿음으로 살게 되니까. 여러분, 실패를 해도 실수를 해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때가 있는 겁니다. 실패를 해도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실수를 해도 될 때가 있는 겁니다. 아직까지 이제 어릴 때, 배울 때, 훈련 중일 때, 아직까지 중한 책임을 지고 있지 않을 때, 그런 때는 실수가 필요해요. 넘어지는 일이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걷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실패하면 안 될 때가 옵니다. 정말 실패하면 안 될 때가 와요. 중한 책임을 지고 있을 때. 저는 담임 목사로서 가장 힘든 것이 아마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힘든 어려움이 저는 실패한다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가.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교회에서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만약에 제가 뭘 잘못 결정하면 그러면 그로 인해서 우리 교회 전체와 교우들 여러분들이 받게 될 상처와 충격과 그 고통이 너무 커지니까 그게 담임 목사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부목사 하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그 책임지는 부담감을 좀 덜고 싶어서. 부목사님들 중에 지금 회심의 미소를 띄고 있는 분들이 있으면 저기 오세요. 자리를 바꿉시다. 이 일이 참 어려워요. 이번 북한 서밋 참 놀라운 집회였어요. 그런데 메르스로 인해서 이 북한 서밋을 이게 모여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큰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 전체 진행 팀들하고 모여서 밤 1시 반이 될 때까지 이번 북한 서밋을 해야 되냐 취소해야 되냐 이 문제 가지고 논의를 했어요. 취소를 하자니 외국에서 오시는 분들이 이미 비행기 스케줄 다 가지고 오셔서 그분들 비행기 스케줄 다 조정하고 일정을 바꿀 수 있는 게 불가능하고 그러면 한 2년 정도 지나서야 또 이런 행사를 할 수가 있어요. 이걸 그냥 가자니 메르스 사태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1시 반까지 하자 말자 이렇게 둘로 갈라졌어요. 1시 반에 서정인 목사님이 제가 기도실에 가서 기도하고 오겠습니다. 지금 그것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대표가 되시는 서정인 목사님이 하여튼 결정을 내리십시오. 할 건지 말 건지. 그래서 기도실에 들어가셨어요. 밤 1시 반에
하나님, 이 북한 서밋이 가야 됩니까? 아니, 취소해야 됩니까? 아무런 말씀이 없으시더라고요. 진짜 너무너무 답답하더래요. 하나님이 하라든지 말라든지 뭐라고 사인을 주시면 그대로 할 텐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할 텐데 아무런 말씀이 없으시대요. 지금 바깥에서는 지금 팀들이 그 한밤중에 목사님이 이제 응답받고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 한번 몰려보세요. 그게 정말 죽을 맛이죠. 근데 그때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아무 말씀이 없다는 것은 하라는 거잖아. 지금까지 준비를 다 해왔는데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그래, 하지 마는 게 뜻이라면 하지 말라고 말씀하실 텐데 아무 말씀이 없는 거 보면 그냥 하던 대로 하라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어와서 아 하라는 거구나. 그렇게 마음을 정리하고 나와서 갑니다. 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딱 결정되고 북한 서밋이 진행이 됐어요. 아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이 결정을 해줘야 돼요. 이제는 실패하면 안 되는 때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이제는 가야 돼요. 하나님이 돌아서라 그러면 돌아서야 됩니다. 근데 이 결정이 실패가 아니어야 됩니다. 그런 때가 있는 겁니다. 실패를 해도 될 때가 있고 실패를 해서는 안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실패가 유익한 것은 실패하지 않아야 될 때 실패하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 위하여 실패의 경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실패가 두려워서 믿음으로 나가보지 못하면 그러면 여러분은 진짜 중요한 믿음의 결단을 해야 될 때 못합니다. 진짜 중요한 믿음의 결단이 돼야 될 때는 엄청난 두려움이 오는 때예요.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해도 못 갑니다. 믿음이 안 따라주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일상 삶 속에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의 실험을 해야 합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다름이 있었어요. 저는 담임 목사가 됐습니다. 저는 믿음의 실패를 하는 일이 두렵게 됐어요. 뭐 교회 우리 교회 간증을 처음에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지난 10년 동안이 저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뭘 하나를 결정하면 그 뒤를 정말 책임질 수 있느냐 이런 문제에 몰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때는 어떤 일을 결정하기가 아주 주저하게 되는 겁니다. 마음이 하나님의 뜻인 것 같은데 이거 혹시 아니면 어떡하지? 이런 문제가 오는 거예요. 내가 또 혹시 뭐 실패하면 그러면 장로님들이 뭐라 그러실까? 우리 부교육자들은 뭐라 그럴까? 내 리더십은 완전히 무너지는 거잖아. 그때 참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너가 포기해야 된다. 하나님 뭘 포기해야 되나요? 너는 아주 좋은 목사다. 믿음이 좋은 목사다. 아주 리더십이 있다. 이런 평가에 대해서 너 내려놔야 된다. 너가 이런 평가에 연연하는 동안에는 너는 진짜 믿음의 실험을 할 수가 없다. 너는 실패했어. 아유, 목사님도 엉터리네. 아유, 목사님 하자고 그랬는데 이게 뭐야. 이런 이야기를 너 듣는 일에 대해서 너 마음을 열어야 된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이 교회, 선한 목자 교회에 목회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제 진짜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될 때가 온다. 내가 명령하면 너가 그대로 움직일 수 있는 믿음이 너에게 필요한데 지금 너가 우물쭈물하고 주저하면 너는 절대로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없어. 이제 선한 목자 교회 이 예배당 건축을 하고 이
교회 빚을 다 갚고 이후가 비교할 수 없는 문제들을 너는 만나게 될 거죠. 너는 그것에 대한 준비가 된. 이 정도쯤의 문제 가지고서 주저하고 이것 때문에 마음이 이렇게 소심해지고 너 그러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 정말 그렇습니다. 저는 정말 믿음이 너무 연약한 자입니다. 사실 한국 교회 문제, 감리교회 문제, 한국 사회 문제, 북한 민족에 대한 문제,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이에요. 이번 북한 서밋에도 설교를 저에게 해달라는 겁니다. 저는 못 한다고 그랬어요. 나는 지금 북한에 대해서, 통일 문제에 대해서 설교할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사람. 거기에 대한 경험도 없고. 그랬더니 몇 번을 찾아와서 목사님이 설교해 주셨어요. 아니 나보다도 설교를 잘할 분들이 많다고, 그 분야에 대해서 경험도 많으신 분들. 그래도 저보고 해야 된다는. 나중에는 정말 거절할 수가 없어서 그렇게 하겠다고는 하고, 정말 엄청나게 힘들었어요. 말씀을 하나 전해도 믿음으로 전하는 것은 엄청난 시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를 깨닫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고, 깨달아도 어떤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요. 저는 24시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친밀히 교제하는 삶을 살자고 선포했습니다. 어떤 때는 괜히 선포했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도망갈 길이 없어요. 주님 뜻대로 살자, 주님과 친밀하게 살자, 영성일기도 쓰자. 그리고 그걸 위해서 페이스북에 컬럼을 올려요. 매일. 후회 많이 하고 있어요. 저도 좀 편안하게 살고 싶어요. 정말. 어떤 분들은 아우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매일같이 이렇게 컬럼도 쓰시고 하십니까? 정말 굉장히 후회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놀랍게 저를 바꾸고 가시는 거예요. 매일 오늘은 쓸 컬럼이 있을까? 오늘은 무슨 내용을 쓸 수 있는 게 있을까? 하나님, 주님이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전에는 주일 한번 설교가 그런 기도 제목이었는데 이제는 매일이에요, 매일.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세상을 보는 눈, 시대를 보는 눈,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눈, 그리고 깨닫게 하시면 그대로 실제로 나가보는 거. 어떤 때는 이렇게 컬럼을 써서 올리면 좀 비판적인 댓글이 많이 올라오는 때도 있어요. 하고 왜 그런 걸 써가지고 이렇게 어려움을 겪느냐고 하는 경우도 있고, 우리 목사님들, 부목사님들 중에도 그런 것 좀 하지 말고 좀 목사님들 편안하게 지내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비로소 하나님이 눈을 계속 열어주세요. 저는 여러분들은 저하고 그런 점에서 똑같은 상황은 아니지만, 그러나 여러분들도 실패를 경험해야 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믿음의 눈이 뜨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 정말 이렇게 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실까? 그런데도 하나님이 자꾸 여러분의 마음에 부담을 주시면 나가 봐야 돼요. 그게 죄 짓는 일이 아니라고 한다. 나가 봤더니 괜히 했어요. 그건 굉장히 많은 걸 배웠어요. 실패의 경험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굉장한 유익을 줄 수 있는 무언가 메시지가 됩니다. 여러분, 지금도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여기에. 근데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다윗도 그는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하면서 대실패자가 됐어요. 완전히 굴 속에 가서 짐승처럼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잖아요. 그러나 다윗을 보면서 하나님, 저도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살고
그런데 어려움도 오고 또 시련도 오고 그때 비로소 여러분이 알게 돼요. 진짜 결정적인 순간을 위해 준비시키는. 지금이 이것이 나에게 큰 문제 같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건 훈련이에요. 진짜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려고 하는 진짜 중요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선생님을 기억합니다. 제가 중학교 1학년 학교 들어가서 무엇 철이 있었겠어요? 중학교 1학년 남자의 뭐 그 정도 수준이죠. 뭐 방학이 됐어요. 방학이 그냥 좋은 거예요. 학교 공부하는 것보다 방학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런데 방학식 하는 날 성적표를 내줍니다. 선생님이 성적표를 이렇게 주는데 이름을 부르고 그리고 선생님 책상 옆에 가서 성적표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요. 선생님이 뭐라고 한마디 한마디씩 하고는 성적표 받아가지고 오는데 다들 얼굴이 침울해요. 저도 불러서 갔습니다. 그래서 제 성적표를 이렇게 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를 쳐다보지도 않으시고 그리고는 하신 말씀이 지금도 생생히 기억이 나요. 기성아, 너 이렇게 공부해서 너하고 똑같이 지금 북한에서 공부하는 아이와 나중에 커서 통일을 어느 쪽으로 끌고 갈 건지를 싸우게 될 때 그 아이 이길 수 있겠냐?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가슴이 그냥 털려.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아니, 중학교 1학년 아이가 무슨 통일을 생각하겠어요? 근데 저하고 똑같은 아이가 북한에 있다는 거예요. 이 선생님은 북한에서 탈북에 오신 분입니다. 혼자 오셨어요. 할아버지신데 혼자 사세요. 너하고 똑같은 애가 북한에서 같이 중학교에 공부하고 있는. 너가 그 한 아이와 이제 실력으로 싸워서 너가 실력이 있으면 남쪽으로 통일이 될 거고 그 아이가 실력이 있으면 북쪽으로 통일이 될 거야. 근데 너 이렇게 공부해가지고 이 우리나라 쪽으로 통일이 되겠냐?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성적표를 이렇게 저를 주시는데 아이 그 할아버지 선생님이 우시는 거예요. 그럼 그걸로 끝이에요. 뭐 공부를 잘했냐 말했냐 뭐 그런 것도 없이 성적표를 받아들고 제 책상에 와서 앉아서 제 마음속에 공부해야 되겠구나. 그냥 제 마음속에 공부해야 되겠구나.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갑자기 제가 공부 열심히 하는 게 우리 민족사의 영향이 있는 거예요. 내가 공부 열심히 하는 게 우리 민족의 역사와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건 저에게 굉장히 놀라운 경험이었어요.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애를 썼는데 잘 안 된다. 꼭 믿음으로 이렇게 살아야 되냐.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으로 살고 믿음이 커지면 아까도 말씀드렸죠? 지금 우리 교회 여건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게 할 일이 엄청나게 커요. 근데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그것을 못 받쳐주니까 우리가 그냥 요 정도 수준에만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속회, 여러분들의 선교회, 여러분이 교회에서 봉사하는 어떤 모임들 하나하나마다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는 힘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이렇게 서주는 일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지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도 물론이지만 때가 오고 있어요. 이제는 진짜 믿음으로만 분별이 될 때가 그리고 믿음이 있어야만 하나님에게 순종할 수 있는 때가 오고 있어요. 그때는 믿음 없는 사람들은 다 떨어져 나갈 겁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우리 주님이 오시는 상황이 벌어져도요. 믿음이 없으면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있을 수가 없게 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여러분
믿음의 실패를 지금 겪고 힘들어하시는 분, 또 실패할까 봐 두려워서 믿음으로 살아보지를 못하시는 분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담대함을 부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 나는 실패해도 좋아. 나는 계속 믿음으로 갈 거야. 하나님, 저에게 더 큰 거를 보게 해주소서. 제가 정말 보아야 될 거, 눈이 뜨야 될 거를 보게 해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오늘도 특별히 안수기도회를 따로 갖지는 않겠습니다. 모든 일이 조심도 해야 될 때이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도 여전히 주님이 여러분을 안수해 주시는 날입니다. 우리 기도를 시작하면 강단 위아래 자유롭게 기도하십시오. 제가 한 세 번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그리고 계속 자유롭게 기도하시겠는데, 여러분 오늘 여러분 안에 정말 실패를 디디고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나의 영혼 목마른 사슴같이 주님만을 갈망하나이다 찬양하십시다.